대한민국의 평화 수호를 책임진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명품 무기 K시리즈 그 두 번째 이야기. 지상전의 제왕 전차와 함께 더 강력하게 돌아왔다. 막강한 화력을 뿜으며 전장을 누비는 최첨단 21세기형 주력 전차. 보병과 기갑의 최강 협업으로 전장의 시너지를 창출한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K시리즈 전차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상징 K시리즈가 총기에 이어 전차로 돌아왔습니다. 아, 남자들은 전차, 이 탱크에 대한 로망들이 다들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전차, 장갑차의 역할과 변천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델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차 많이 좋아하시죠? 예, 물론입니다. 예. 예, 직접 타보시기도 하셨나요? 뭐, 조종까지 못해봤지만 타본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어떤 탱크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이 우리 군이 쓰고 있는 K시리즈 전차라든가 K1, K2 그렇죠. 그리고 또 주한미군이 그동안 보유해왔던 뭐 M1 에이브럼스 시리즈 전차들. 아, 근데 저는 홍유범 씨 보면 늘 궁금한 게요. 예.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우리가 마치 주차장에서 차를 골라보듯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술술 나오는지 참 궁금해요. 전차 관련 취재를 아무래도 많이 갔습니다. 네. 뭐 거의 20년 동안 평균 내보면은 네. 한 번도 취재를 안 간 해는 없던 것 같아요. 아... 뭐 어떨 땐 세 번, 네 번도 간 적 있는 것 같고. 예, 저는 사실 육군 출신이긴 하지만 탱크를 타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도 오늘 홍유범 씨가 계셔서 든든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신예지 씨는요. 네. 기상캐스트에서 뭐 그 e스포츠 구단주이자 네. 감독님까지. 네. 네. 전차를 뭐 게임으로 이렇게 접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은 굉장히 활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오. 네, 방어뿐만 아니라 이제 공격에도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전차를 네. 활용하는 게. 저도 게임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 갑자기 홍유범 씨보다 좀 더 이쪽으로 좀. 네. 제가 조금 더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오, 그래요. 예. 아, 진짜. 있어요. 몰아보기도 했으니까. 아. 그렇죠. 오, 네, 가상이지만.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가짜는 아니고요. 진짜 중에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배우이자 보이스 코치로 활동 중이신 이진선 씨인데요. 프랑스에서 이제 기갑 연대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에 탱크가 주제라고 했을 때 아. 우리나라 탱크는 어떤 매력을 갖고 있을까 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아, 우리나라 K시리즈 탱크보다 프랑스 쪽이나 외국에 있는 탱크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제가 탔던 거는 알파벳이 IMX-DIS-ERCE 그냥 불어로 하겠습니다. 네? IMX-DIS-ERCE라는 일반... 아, 예. 불문과 출신이신 건가요? 아니,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를... 발음이 좋으셔가지고... 네. 네. 그런 탱크를 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힘들 때 가끔씩 위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조종수는 루마니아 친구였고 네. 사격수는 네. 우크라이나 선수였고 어허허허. 그다음에 통제관은 이제 포르투갈 어허. 그리고 이제 사수는 저였죠. 코리안 어허. 그래가지고 이제 탱크 위에 딱 올라타서 내려보면서 질주를 할 때 그 느낌은 어허. 마치 제우스가 된 듯한 오. 그런 뭐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중에 번개를 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격수니까 탄약을 일단 탱크 운용할 때는 탄약을 넣어주고요. 포탄을 넣어주고 그리고 보통 때에는 7.62mm 기관포를 기관총을 제가 이제 사수로 예. 활약하게 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전차의 역할, 중요성들. 다들 아마 공감들 하실 거예요. 네. 전차가 가진 가장 큰 역할이라면 어떤 걸까요? 전차는 간단히 얘기해서
움직이면서 방어와 공격이 다 되는 물건입니다. 뭐 정말 공격할 때는 선봉에 서가지고 적의 방어선을 뚫고 들어가야 되고 반대로 적이 밀고 들어올 때는 그거를 맨 앞에서 속된 말로 몸빵을 해야 되는 아 막아내야 되고 그렇죠. 현대전에서 아무리 다른 무기체가 발달을 해도 아직까지 전차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아. 예를 들면 미사일로 전차를 잡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은 내가 적진으로 뚫고 들어갈 때 네. 뭘 타고 들어가야 되냐가 문제인 게 모든 적을 미사일로 다 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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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나올지 알 수 있는 것도 네. 아니다 보니까 네. 결국은 전차를 타고 움직이면서 필요하면은 하다못해 뭐 파편이나 총알 정도로 막아주면서 필요한 적이 나오면 대포로 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적이 몰려올 땐 막든지 그래야지 아무리 또... 다른 무기가 발달해도 지상의 왕자는 아직까진 전차입니다. 아, 그 기동성이 있다 보니까 미사일로 하더라도 뭐 어떤 은폐라든지 엄폐라든지 약간 피할 수도 있고요. 자유주의적으로. 어느 정도는 피할 수는 그렇겠죠. 있죠. 예, 네. 완벽하진 못해도. 신유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게임을 하신다 그랬는데 네. 탱크를 어느 용도로 쓰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탱도 되고 이제 딜도 되는 네, 그 모든 거를 다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요. 네, 갑자기 이분 되게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로 네. 탱커나 아니면 네. 탱크를 무는 걸 많이 했었어가지고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야, 아니 오늘 사실 신희디 씨가 네. 오신다 그래서 아니 그분 군대 갔다 왔대 뭐 이렇게 제가 속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든든합니다. 예. 이지선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탱크의 역할. 탱크의 네. 역할. 일단은 먼저 전차의 역할부터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2000년도에 왜 코소보전이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뭐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니까요. 저희 98년도 18살에 입대를 해서 5년 근무하고 23살에 제대를 했으니까요. 2000년도면은 한창 코소보전이 발발해서 매우 심각했던 때죠. 네. 그때 4중대에 있던 친구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이 대전차지를 밟아서 뒤집혔다 그러더라고요, 차량이. 전차가. 네. 네. 그 친구는 어쨌든 다리가 매우 좀 불편한 상태이지만 살았습니다. 이렇게 요즘 전쟁은 뭐 옛날 2차 세계대전처럼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로 전면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게릴라성 전쟁이라던가 그런 전투에 임할 때 이 전차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병사들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역시 라고 말씀드릴 수 경험을 하신 분이라 네. 확실히 그런 게 와닿네요, 진짜. 네. 그런 의미에서 K 시리즈의 의의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엄청나게 큽니다. 네. 사실 K 시리즈 특히 K1이 나왔을 때 한국군 기갑의 상태라는 게 참 갑갑한 상태였어요, 진짜. 일단 북한군 전체에 비해 숫자도 터무니없이 밀리거니와 성능 면에서도 평균적으로 열세. 정말 주한미군 없으면은 북한군 내려왔을 때 큰일 난다라는 인식이 팽배할 때였는데 K1이 나오면서 그런 열세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비록 수적으로는 여전히 열세지만 질적으로는 아주 완전히 압도하게 돼버린 거죠. 그런 네. 면에서 정말 아주 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그 우리나라 무기 체계에 획 긁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저희가 K1과 K2 전차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금 나오고 있는 전차가 K1. 이건 1이네요. K1 전차. 지금 공격력을 보고 계신데요. 와. 어이구. 와. 우와. 명중인 거죠. 그렇죠. 포탄 날아가는 게 보이네요. 와. 우와. 멋있습니다. 야, 선배님. 와. 예. 오. 어마어마하네요. 저 지금 K1이 소위 88 전차라고 불렸던 건가요? 옛날에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게 K1 전차군요. 그렇죠. 예. 자, 이제는 K2 전차인데요.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고를 쏘기 전에. 그게 장전을 해야 되니 자동 장전 장치다 보니까 네. 장전에 딱 알맞는 각도로 있던 포가 있다가 그 다음에 쏴야 되는 각도로 옮겨요. 오, 아, 저게 제자리에서 저렇게. 저는 프라 모델 갖고 저걸 해봤었는데. 신기하네요. 멋있네요. 왠지 그 기계음이 굉장히 마음이 쏙 드네요. 네. 인사도 합니다. 이렇게 앞에 딱 기울어져가지고 인사도. 오! 네. 유압탄입니다. 여기죠. 지금
물 한번 아, 지나가는데. 물을 건너고 있고요. 잠수도 됩니다. 잠수도 돼요? 예. 오. 4m인가 5m까지.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 최초이자 또 중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 기갑 주력으로서 K1 전차가 어떤 역할을 했었나요? 우리 군의 주력 전차로서 생산 양만 해도 1000대가 넘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가장 숫자가 많은 전차고 특히나 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정말 북한군의 남침 의도를 가장 확실하게 꺾은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아. 현재 그 우리 군의 기계화 사단들을 창설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 K1이 대량으로 생산이 됐기 때문에 기계화 사단들을 갖출 수가 있었어요. 그 전만 해도 미국에서 받은 구형 전차들 밖에 없었고 또 숫자도 불충분했었는데 저게 생김으로써 구형 전차들을 이제 일반 보병 사단들의 전차대대에 보내고 또 저것들은 저것들대로 이제 기계화 사단을 편성하고 이제는 그러고도 남아가지고 일반 보병 사단들에도 K1이 들어갈 정도죠. 그야말로 우리 군의 전차 전력의 정말 핵심 등뼈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진짜. 아, 네. 편집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1000대나 생산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1000대를 생산했으면은 어떻게 외국에도 좀 수출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만? 불행히도 수출을 못했어요, 저거는. 아, 그럼 1000대를 다 우리나라가 운용을 그렇죠, 하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 K1의 모델이 된 전차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어떤 전차가 K1의 모델이 됐어요? 미군의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그 기술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 크라이슬러, 그러니까 지금의 제네럴 다이내믹스에서 우리나라와 공동으로 설계를 해서 만든 게 K1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M1 전차는 그 포탑 주포 있는 쪽이 약간 조금 더 올라와 있지 않았나 지금 K1 전차보다. 아무래도 그렇죠.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예. 이 신희지 씨 지금 제가 네. 얘기하는 거 이해되세요? 사진이나 영상으로 혹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아, 저게 지금 준비를 좀 신희지 씨 위해서 사진을 지금 띄워드리고 감사합니다. 있는데요. 예. 네. 미 주한미군이 현재 보유 중인 M1A2 전차입니다. 아, M1A2 전차. M1A2의 최신 개량형이고요. 현재 현역으로 운용 중인 건 가장 최신입니다. 네. 지금 저거는 재밌는 게 기관총도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사람이 나와서 쏘는 게 아니라 포탑 안에서 원격 조종이고요. 정말요? 그래서 사람이 몸을 이렇게 내밀지 않아도 쏠 수 있고요. 지금 실사격도 하고 있습니다. 게임에서도 지금. 많이 해보셨죠? 많이 해봤었죠. 네, 명중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그냥 지금 네. 영상 보시면 느낌이 있으시겠네요. 빨리 가서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지금 M1A1? A2입니다. A2 전차. 자, 이 M1 전차의 실전 사례는 어떤가요? 네. 실전 사례 하면 역시 걸프전이죠. 이게 저거보다 하나 전 모델인 M1A1. 네네네. 91년 걸프전에 처음 실전에 데뷔했는데 사실 실전 데뷔하기 전만 해도 우려가 많았어요.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거 사막에서 먼지 먹으면 엔진 다 고장나는 거 아니냐 등등등등. 막상 실제 나오니까 그런 불만들이 싹 다 가라앉았어요. 그냥 이라크 전차들을 그냥 완전히 요리를 했어요. 진짜. 어떤 전차를 어떤 요리를 했을까? 이거 뭐 레어로 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웰던을 푹 익혀버렸다고 봐야죠, 진짜. 네. 그 이라크가 당시 가장 강력한 전차로 보여줬던 T-72 전차라는 게 있는데 T-72 전차. 그거를 정말 완전히 갖고 놀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방적으로 학살을 했습니다. 뭐 T-55 같은 구형 전차는 정말 뭐 M1A1 한 대가 뭐 열몇 대씩 잡고 뭐 그런 식으로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거리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T-72 같은 경우는 야간 투기 장치가 원시적이라 볼 수 있는 거리도 짧고 해상도도 짧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M1A1 같은 경우 그때 이미 열상 장비 즉 적전차에 열을 탐지해가지고 그거를 밝게 보이게 하는 그런 장비가 있으니까 첨단 장비가 들어와 뭐 2, 3km 밖에서 딱 보이는 거예요. 뭐 모래폭풍이 심지어 불어도 일단 먼저 보면 이기는 확률이 훨씬 그렇죠. 높은데 게다가 문제는 M1A1의 주포가 워낙 강력하니까 한 2000m 밖에 있다 쏘지 뭐 그래 버리면 되는 거예요. 포도 강력하고 통제를 해주는 컴퓨터 장비가 워낙 정밀하다 보니까 2km까지가 사거리로 들어가요? 충분히 들어갑니다 저거는. 오, 예. 그래요. 좀 심하면은 앞뒤로 뚫어버리는 경우까지 있었고 반통을 시켜버리는. 예. 와. 아마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때 이라크 기갑 부대에 있는 사람들 아마 거의 멘붕이었을 겁니다. 멘붕 정도가 아니죠. 네, 멘붕 정도가 아니고 저기 뭐가 새로운 게 하나 왔다는데 새로운 게 왔는데 너무 강력하고 걔네 우리를 다 보고 있대. 그리고 위에 이제 단독 작전하는 게 아니라 아파치 헬기까지 뜨고 막 그러면 공격을 하고 싶어도 전위를 잃어버립니다. 너무 공포스러워서 바로 옆에 있는 전차가 구멍이 나서 폭파되는 걸 보면서
버리고 도망가야 되겠죠. 밟을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가진 아마 병사들은 없었을 거예요. 힘들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실감을 하실 분이 바로 신일이실 것 같은데 이런 네. 느낌 아시죠?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쪽에선 그 소위 현질이라는 걸 해가지고 네. 좋은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멀리까지 보이고 네. 그럴 때 정말 답답하죠. 저도 현질을 하게 되는 약간 맞불 작전을 이제 쓰게 되는데 정말 답답할 것 터는. 같아요. 네. 자, 현질보다는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1984년 한국형 K1 전차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2008년에는 전투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차세대 K2 전차 개발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K2 전차는 K1 전차에 비해서 어떤 점이 크게 달라졌을까요? 주포가 바뀌었습니다. 주포가요? 주포가 더 그러니까 K1의 개량형인 K1A1 같은 경우 120mm 활강포가 달려 있는데 얼추 6m 정도 되는 길이. 그러니까 구경장이란 건 뭐냐면 그 포 구경에 몇 배냐라는 얘기예요. 즉 포신 길이가 52 구경장이라고 하면 120mm 곱하기 52라는 얘기인데 K2에는 55 구경장이 달립니다. 더 길죠. 그만큼 포탄의 탄속이 더 빠르고 관통력이 더 길고 사거리도 더 길어집니다. 그렇죠. 총신이 길어지면은 그만큼 정확성도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자동 장전 장치가 탑재가 됩니다. 아하. 예. 그럼 기존의 K1 전차는 수동이죠. 손으로 갖다 집어넣는. 그렇죠. 예. 일 인력. 그러니까 그 자동차로 말하면 파워 핸드냐, 그렇죠. 파워 핸들이냐. 그렇죠. 네, 그 차이군요. K1 같은 경우 4명이 타는데 이건 3명만 탑니다. 탄창수가 빠져도 되는. 탄약수가 빠지죠. 탄약수가. 예. 사실 발사 속도 자체는 의외로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도 정말 빨리 하면 정말 빨라지긴 하거든요. 그 대신 맞아요. 중요한 게 사람은 지치는데 기계는 안 지치죠. 그러니까 같은 속도가 지속적으로 쭉 나오고 또 달리고 있는 동안에도 더 안정적으로 장전이 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M1 시리즈, M1A2 전차에는 뭐 그 야간 투시 장비라든지 뭐 열화상 카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 K2 전차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요? 예. K2 같은 경우도 이동하는 표정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게임에 있죠. 그렇죠. 자동적으로 오토 타겟팅이라 그러나요? 그런데 이제 보통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예. 그 보통 자기의 실력을 그래도 숨길 수는 없더라고요. 예, 실력 플러스 오토 타겟팅이 같이 이렇게 결합이 돼야지 예. 훌륭한 결과가 나옵니다. 신예기 씨는 앞으로 현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병사들의 생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방어 면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게 장갑 자체가 훨씬 더 튼튼해졌습니다. 벽면 기준으로는 K1보다 한 두 배 정도 셉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요즘은 복합 장갑이라고 철판 외에 다양한 소재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두께 대비 방어력이 얼마나 높아지냐가 중요한데 K2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최신의 기술이 적용이 돼가지고 아주 방어력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모듈 형 장갑이라 예를 들어서 한 곳이 파손이 됐다. 바꾸지 뭐 이러면 됩니다. 그 부분만 이렇게. 그렇죠. 떼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측면이나 상부 같이 장갑을 두껍게 하기 힘든 곳에는 반응 장갑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차체의 무게를 크게 안 늘리면서 방어력을 높이는 방법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능동 방어 장치라는 거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능동. 이거는 뭐냐면은 레이더나 센서로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온다. 그럼 감지를 해가지고 적의 미사일이 다른 쪽으로 날아가게 도와주는 특수한 연막탄을 쏴요. 그러면 그 미사일이 날 안 맞춥니다. 그 비행기 같은 데서 이렇게 팍 쏘는 그런 것들 말하는 그런 개념이죠. 딱. 예. 사실 원래는 이게 능동 방어 장치라고 아예 미사일이나 뭐 바주카 포탄 같은 게 날아오면은 그걸 쏴 맞추는 것까지 달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좀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은 달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유격 장치까지 달리고 그렇죠. 했으나 예. 그게 아니고 그런 것들 비껴가게 하는 그렇죠. 기술은 완성이 됐는데 아직 달진 못했습니다. 예. 그게 분출이 되면서 굉장히 그 막강한 열을 내뿜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쪽으로 관통을 해야 되는 미사일이 그 열을 따라서 네. 그러다 그건, 보면 다른 쪽으로 플레어라 그러던가요? K2는 조금 다른 게 그 열 자체를 내는 것보다 네. 보통 2세대까지 대전차 미사일들은 미사일 꽁무니에 있는 적외선 신호를 감지해가지고 미사일 어느 쪽으로 날아간다는 걸 보고 조종을 해주는데 그거를
교란해준 어떤 적외선 신호로 열하고는 좀 달라요. 온도가 열하고는 좀 다르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된 거죠. 프랑스에도 네. 그래서 열차들이 있지 않나요? 열차된다. 전차들이 전차 있죠. 전차 르클레어.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트 같은 경우에도 같은 전차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K2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장전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뭐 사격 통제 시스템 등등이 굉장히 비슷한데 아 제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마침 이게 과연 어디까지 진실일까? 어디 르클레에서 어느 정도 기술을 가져온 것인가 아닌가? 뭐 이런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마침 또 그 개발을 하셨던 분이 지인으로 계셔서 답하기 곤란한 건 답하지 마시라 하고 전화를 했는데 네. 뭐 자세한 건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참고를 한 건 맞다. 하지만 만들어낸 기술력은 우리 순수 국산 기술이다 라고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자동차를 그래서... 처음 만들어낸 것도 사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자동차만으로도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자동차들과 그렇죠. 비교해도 손색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건 맞죠. 자, 우리가 좀 답답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저희 제작진이 준비를 했는데 저희 네. 앞에 지금 전차 교고제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어나서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와. 이게 저는 지금 이 시간만 기다렸어요. 이야. 너무 대단하네요. 다른 분들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네. 네, 신혜지 씨. 네. 네. 이 중에 K1하고 K2를 고르실 수 있을까요? 먼저 K1. K1이요? 네, K1. 일단 제가 열심히 봤거든요. 네, 봤어요. 화면을 정말 열심히 봤는데 아무래도 가장 가운데 있는 게 이게... K1이 아닐까? 예. 맞나요? 안 맞았어요. 아! 아닌가요? 아, 이거 좋은 걸 고르셨어요. 눈이 높으세요. K2입니다. 가운데가 K2가 맞고요. 네. 아, 네. 그다음에 양옆이 K1A2입니다. 그러니까 K1A2. 예. 와, 근데 뭐가 다를까요? 제가 볼 땐 육안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금방 구분은 안 되는 건데 K1A2와 A1의 차이는 봐도 될까요? 보시죠. 이게 K1. 예. 와. 전차를 내 손으로 들다니. 지금 K1A2 같은 경우 A1과 가장 큰 차이가 이 포 위에 있습니다. 네. 아, 이게, 뭐가 있네요? 이게 뭐냐면 피하 식별기라고 특수한 전파를 쏴서 상대가 아군이냐 적이냐 그거를 분간해내는 장치예요. 아, 요 장치가 피하 식별기군요. 그렇죠. 그게 있으면 K1A2입니다, 확실히. 아, 이게 K1A2. 사실 전쟁 때 제일 짜증나는 게 아군 5인 사격이거든요. 피해도 크고 사실. K1A2에는 피하 식별기가 붙어 있는데, 아, 여기는 없군요. 없죠. 예. A1에는. 그렇죠. 아, 가장 이제 한눈으로 판별을 해볼 수 있는 건 그런 거고요. 그렇죠. 야, 여기 보면은요. 라면이 실려 있어요. 아, 라면은 어느 전차에나 실을 수 있습니다. 실을 수 있습니다. 디테일을 사실 이런 걸 이렇게 싣고 다니기도 하나요? 아, 그게 전차 훈련 나가면은 며칠씩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저기 실을 수 있는 곳 모든 곳에 온갖 게 다 실려요. 뭐 라면, 전투 식량, 술은 안 씻. 건빵 이런 것들. 네, 소주는 못 씻습니다. 아, 술은 안 되겠다. 네, 술은 안 됩니다. 아, 요 디테일까지. 네. 아, 훈련 마저 나가시라고. 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보는 K1A2 전차랑 그렇죠. K2 전차입니다. 예. 이건 뭐가 다른지 이지 씨 알아보시겠어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좀 특별한 아이템이 하나 좀 추가가 된 거거든요. 예. 그거 맞추시면 라면 하나 쏴드립니다. 예. 예. 이쪽 바깥쪽에 뭔가 특별한 장치가 좀 붙어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예. 네. 자, 맞나요? 맞습니다. 라면 겟. K1 전차랑 네. K2 전차를 보면, 예, 캐터필러 부분 쪽에. 예. 네. 이게 타일처럼 보이는데 이게 반응 장갑입니다. 아. 아마 비활성 반응 장갑일 텐데. 이거는 고무판 같은 거예요, 일종의. 네. 근데 이걸로 뭐 RPG-7 같은 그 철갑탄 말고, 그 흔히 얘기하는 대전차 고폭탄의 관통 효과를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뚫더라도 메탈 제트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전차 자체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장갑 자체를 두껍게 안 하고도 어떻게든 방어력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대단하네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연막탄을 그렇죠. 발사기가 있죠. 발사기가 있는데 이거는 외부로 돌출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내장형으로 그렇죠. 들어가 있네요. 아, 앞에가 아주 눈썰미가 되네요. 아, 아 기갑부대 출신이신데. 눈썰미가 그렇죠. 너무 좋으시네요. 자, 이제 K1과 K2를 고르실 수 있겠죠. 네. 네.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시면은 그 포탑 위에도 네. 타일 같은 게 붙어 있어 가지고 이 타일들도 반응 장갑이기 때문에 아. 위에서 예, 위에서 뭐가 공격이 이건 폭발성 반응 장갑이라 방어력이 더 셉니다. 아. 요즘은 네. 전차를 위에서 공격하는 대전차 무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떨어지게 그런 것들에서 전차의 상부를 방어해주기 위한 거죠. 아, 그러니까 손바닥을 제 손바닥으로 한번 치시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쳐보십시오. 같이 치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예. 예. 그래서 튕겨져 버리는 거군요. 뭐, 네. 정확하게 오늘 아프네요. 예. 이제는 그 지나가다 훈련에 임하는 전차들이나 탱크를 보더라도 아 이게 뭐다 라는 네. 걸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제 확실하게 좀 구분이 된 것 같은데 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면 K3 개발 계획은 없는 건가요? 계획은 다 있어요. 지금 네. ADD 같은 기관들이 열심히 연구 중이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어떻게 할지 개념이 100% 정립이 된 건 아닌데 지금 네. 흔히 얘기하는 전열화학포라고 하는 뭐 특수한 개념의 포를 탑재하든가 아니면 더 130mm짜리 더 굵은 포를 탑재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또 인공지능을 탑재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포를 달고 쏘는 전차, 이 탱크 이전에는 장갑차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탱크의 전신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한테도 그런 자랑스러운 장갑차가 있죠. 있죠. 네, 네. 대한민국이 최초로 개발한 K200 보병 전투 장갑차 맞죠?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네, K200 전투 장갑차. 지금 이 중에도 있는데요. 네. 희미 씨 보고 고르라 그러면 고르실 수 있을까 몰라요. 장갑차니까 아무래도 적이 나와 있는. 아, 이거 틀리면 어떡하죠? 틀리면 뭐 어때요? 군대 가셔야죠. 입대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저쪽에... 이 문제를 틀린다면 입대를 시켜드립니다. 네. 아, 어, 제가 있던 부사단으로 입대를 시켜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혹시 저쪽에 제가 있는... 골라볼게요. 어떤 거요? 네? K200 장갑차가 과연 장갑차. 네. 이건 것 같아. 이거. 저거 아닐까요? 장갑차. 네. 장갑차. 네. 받으세요. 입대를 환영합니다. 백마. 네. 이거 아닐까요? 이거. 네. 아, 네. 아, 이거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6개월 더 근무하시길 명합니다. K200 네. 장갑차는 바로 아... 이겁니다. 네. 자.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타고 계세요. 그렇죠. 네. 보는 왜 갑자기 4명... K1에서 K2, 그 다음에 K200이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요걸 맞추시면 외박 드립니다. 조금 뜬금없는 이유긴 한데, 네. 개발 당시에 시험평가에서 결함이 200개가 나와도 다 고치겠다. 아~ 이런 식으로 어떤 의지를 다지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K200이 됐다라고 합니다. 개발 중에는 결함이 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왔을 때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그렇죠. 고쳐서 완성을 시키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결함이 안 나오는 물건은 없어요, 사실은. 네. K200은 정말 명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수송 능력도 매우 좋습니다. 좋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뭐 브라들레이나 퓨마가 6명, BMP3가 7명, CV가 8명인데 우리 그 K200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완성된 군대 9명을 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그 산악지대에는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산이 가파르고 좁기도 좁고 등등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그걸 전천후로 다 뚫고 그렇죠. 병력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장갑차다. 맞아요. K200을 독자 개발하기 전에는 그러면 어떤 장갑차를 사용했었나요? 예, 사실 50년대부터 미군이 공용한 장갑차를 쓰긴 했는데 70년대 초반까지 주로 2차 대전 때 미군이 쓰던 뭐 반궤도 장갑차 뭐 이런 걸 쓰다 보니까 그 숫자도 적어서 기계화율이 진짜 턱없이 낮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베트남 전쟁을 참전하면서 미군으로부터 M113A1 장괴식 장갑차를 제공은 받습니다. 근데 그것도 숫자가 적어가지고 만족스럽게 운용을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K200을 독자 개발하게 된 겁니다. 지금 프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와, 저거 갖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예. 네. K200입니다. 자, 이 K200 전차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좀 살짝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예. 크기가 작고 가볍고 또 물에까지 뜨기 때문에. 아, 물에 뜨나요? 물에 뜹니다. 수륙 양용이 강하다는 수륙양용입니다. 예. 외부 지원 없이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와. 아,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가격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용이했고요. 워낙 구조가 단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바꾸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옵션이 많죠. 예. 붙일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뭐 박격포를 탑재한 버전도 있고, 뭐 발칸, 20mm 발칸포를 탑재한 버전도 있고. 아, 여기에 아니면, 발칸이면 정말, 전장 맨 앞에 내세워놔도, 깜짝아. 꼼짝도 못하겠는데요. 그렇죠. 네. 뭐, 위에 크레인을 달아가지고 다른 장갑차가 고장났을 때 그 견인한다든가 뭐 엔진을 바꿔준다든가 회수 장갑차 버전도 있고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뭔가 그래도 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뭔가? 네. 뭔가 어떤 고치기가 게 굳이 단점이라면 힘들다? 어떤 게 단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보병 전투차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보병 수송차에 가깝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일단 사람이 나와서 쏴야 되는 어떤 기관총이다 보니까 이건 뭐 이렇게 권총으로라도 옆에서라도 측면이든지 어디든지 이게 좀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포탄 파편 같은 게 위에서 날아오면은 노출이 돼 있으니까 예, 100% 방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기관총만 있다 보니까 불안해요. 화력 면에서 확실히 화력이 좀 딸리기도 하게 그렇죠. 돼요. 수송 면에서는 괜찮을 수 있으나 방어용으로는 약간 그러니까, 좀 불안한 부분이 그렇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 병사는 왜 침낭을 여기다 갖다가 놔가지고 아 그러면 바로 징계받습니다. 징계받나요? 네. 신진선 씨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큰 그 프랑스의 장갑차와 비교했을 때 이런 점은 좋다라는 걸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무기체계는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당장 북한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무게가 상당히 좀 가벼워요. 나름대로 13톤이고 하기 때문에 비행기 수송 능력이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갑차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개량형으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의 어떤 필요 요구사항들을 잘 충족만 시키면 수출로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근데 이 K200이 개발되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왜 그랬을까요? 미국의 그 M113을 만든 FMC라는 업체에서 니네가 장갑차를 대량으로 살 것 같으면은 엄청 싸게 해줄게 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개발하지 말고 우리 걸 사. 그렇죠. 뭐 지금 한 대 뭐 7만 7천 달러를 주겠다고까지 한 얘기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싸게 줄게 우리 그렇죠. 거 사 이런 식으로. 사실 그때는 외화 나가는 게 정말 부들부들 떨던 시절이에요. 돈이 좀 값은 비싸도 외화가 덜 나가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한 게 K200이고 또 결과적으로는 거의 2,000대가 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규모의 경지를 유지하면서 어떤 유지보수를 위한 어떤 생태계에도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미제를 산 것보다는 아마 나은 결과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항상 자주국방의 의의로 K시리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편하다고 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 의존만 했다라면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K21, 그 다음에 나온 후속 모델이 K21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K21은 여기 지금 있나요? 예, 있습니다. 여기도 있나요? 예. 한번. 이건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군대를 세 번 갈까봐. 아니요. 지금 부대는 한 번만 가면 되고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이제는 예비군 가셔야 될 차례입니다. 예. K21. K21은 네. 어떤 거가 될까요? 제가 지금 가져와 볼까요? 예, 저도 잘 몰라서 눈짓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 한번. 맞습니다. 와, 맞나. 예. 아, 알고 있었는데. 예. 이기 씨가 어떨지 몰라서. 예. 자, 이게 K21. 자, 이거는 어떤 모델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건 K21 보병 전투차입니다. K21은 적극적으로 뭐 적 장갑차라든가 심지어 적 헬리콥터까지도 공격할 수 있게 40mm 기관포를 달았습니다. 아, 얘가 지금 40mm 기관포군요. 그렇죠. 40mm면은 그 우리 해군 함정에도 달려 있는 그런 포입니다. 아, 헬기 요격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웬만한 경비행기도 요격이 가능하죠. 가능하죠. 오. 이게 특히 이 40mm 포는 그냥 포탄이 쏘면은 날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능형 포탄이라고 미리 입력한 거리만큼 딱 날아가서 그 거리에서 폭발을 합니다. 헬기 근처에서 폭발을 해서 파편을 막 뒤집어 씌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맞추지 않아도 그렇게 적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참호 같은데 상공에서 터트려가지고 밑으로 네. 딱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런 것도 네. 가능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K200보다 공격형이나 방어면에서 조금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방어력도 많이 늘어난 게 K200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14.5mm 중기관 총탄을 막는 수준이지만 이거는 정면에서는 30mm 기관 포탄을 막습니다. 그다음에 측면에서는 14.5mm 기관 총탄을 막고요. 이게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갖다 조금 예상을 조금 해봤는데요. 예상하는 가격이? 이름이 네. 21인 걸 봐서 21억 원이 아닐까. 아, 그거보단 좀 더 됩니다. 아, 조금 더 되나요? 예. 그러면 25억 원. 거의 맞추셨습니다. 아, 정말요? 예, 비슷합니다. 예. 아주 군대 안 가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제가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거든요. 예. 예. 한 30억 됩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싸진 않습니다, 절대. 저것도 그 영향을 받은 모델이 있겠죠? 사실 딱 하나의 영향을 받은 것보다는 네. 해외의 어떤 유명한 그 보병 전투들의 특징을 이것저것 조합을 해가지고 이것도 우리에게 최적화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력 체계는 스웨덴의 CV90 이런 장갑차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차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뭐 비호라든가 천마 등의 어떤 대공방어 체계를 개발하면서 생긴 차체 노하우를 가지고 또 독자적으로 개량을 한 거라 이거는 외국 모델을 보고 아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그런 거하고 좀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네, 이진수 씨는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느낌이 러시아의 BMP-3 느낌도 조금 영향도 받는 그 영향은 네. 없진 않습니다. 나는 것 같고요. 느낌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좀 생존력이 높습니다. 사실. 근데 BMP-3가 그 생존력이 높으니까. 사격수? 네. 라고 하셨었잖아요. 저런 거에 저 포나 저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거 갖고 요격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딱 드십니까? 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거. 네. 어차피 그리고 단독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주위에는 이제 K2 같은 것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큰 상대를 만났을 때는 뭐 K2가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몇 명이 탑승이 가능하죠? 저거는 조종수 한 명, 단차장 그리고 포수 두 명. 그 다음에 뒤에 9명, 12명이 탑승. 저거 또 9명. 굉장히 우수한 겁니다. 9명 하나의 완성된 분대를 이동시키면서 저 정도의 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매우 우수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네. 9명 다 타면 좁기 엄청 좁아요. 예, 네, 이렇게 타야죠. 네. 총 이렇게 메고. 그래도 뭐 탈 수 있다라는 게 어디예요? 네. 보통 저게 무게가 40톤이 넘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저건 25톤을 맞췄습니다. 아, 25톤이군요. 근데 예. 만약에 고장이 나면 25톤도 가벼운 무게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고장이 나면 어떻게 고치나요?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야 할까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그래서 예. 군안 장갑차라는 게 있어요. 아, 군안 장갑차. 그게 네. K21 같은 경우는 K21 차체인데 네. 위에 포탑은 떼버리고 그 자리에 크레인이나 윈치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와서 수리해주는 끌어도 내주고 그다음에 뭐 엔진 같은 걸 드러내야 된다 그러면 엔진도 들어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군안 전차 느낌이 오시죠? 안 오시죠? 아, 자 그래서 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확인해 네. 보시죠. 지금 나오는 차량이 바로 K1 군안 전차입니다. 이 전차가 군안 전차. 예. 크레인이 달려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저걸로 20톤이 넘는데 저걸로 가능한가요? 저걸로 이제 뒤집어졌으면은 도로 뒤집어져주고 원상 복귀를 시켜주는 거군요. 예. 그치. 오, 되네요. 와. 생각보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아, 그러네요. 어이구. 네. 포탑을 떼고 크레인을 단 건가요? 그런 셈이죠. 예. 아. 또 끌어당기는 윈치도 있고요. 멋있네요. 어때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네, K1 전차의 파생형이라고 나와는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배치가 됐거든요? 93년부터 전방에 배치됐다고 하고요. K1의 차체에서 포탑을 떼고 그 위에 어떤 그 각종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딱 추가로 마련한 다음에 독일 MAK사의 레오파드 2 군안 전차용 크레인과 윈치를 도입해서 설치한 그런 차량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해외 기술과 우리 전차를 결합을 해가지고 만든 거죠. 근데 이 군안 전차가 없으면 실제로는 어떨까요? 이런 군안 전차의 도움을 받아보신 적도 있나요? 우리 전차라는 거는 뭐 방어력과 생존력, 공격력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걸 포기한 전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육중한 몸무게로 고속으로 달리다가 뭐 장애물을 만나고 등등등 하다 보면 쉽게 사실 파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전차를 내버려 두고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적지라면. 그렇다고 해서 그 차량 때문에 마냥 다들 기다리고 있을 수도 그쵸. 없습니다. 그럴 때 딱 전화 한 통으로 불러올 수 있는 게 바로 군함전차죠. 특히 제가 탑승했던 IMX DC-LC라는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창 냉전기 시대 때 네. 그때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그래서 엔진을 굉장히 오랫동안 작전을 해도 무리가 가지 않는 280마력짜리 선방용 엔진을 장착을 했는데 이게 장기간 굉장히 논스톱으로 엔진을 가동을 시키면서 작전하기에는 최적화가 되어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죠?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나다 보니까는 탱크가 항시 가동하는 게 아니라 격납고에도 상당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으로도 파견을 가지 않습니까? 한 4개월씩 파견을 가다 보면 이 전차 뭐 중간중간 뭐 메커니션들이 관리는 해주긴 하는데 네. 갔다 오고 나면은 분명한 엔진에 문제가 생겨요. 훈련 중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네. 너무 그럴 때 되니까. 네, 너무 방치. 그게 이제 선방용 엔진의 장단점인데 그럴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군함전차들이? 와서 네. 이 차량을 바로 그 자리에서 진단을 해서 교체할 부품이 있으면 빨리 교체를 하고 아닐 경우에는 후방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빠져줘야 나머지 이제 그렇군요. 팀원들도 그 기갑 전차들도 계속해서 작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제 그 바이크가 생각이 나네요. 오토바이가 남자들의 로망이라 사긴 샀는데 네. 무서워서 타지 못하고 두다 보니까 자꾸 배터리가 방전이 되고 엔진이 말썽이 생겨서 너무 안 타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너무 똑같습니다. 안 타니까. 네. 네. 추위가 가면 팔아야 되겠습니다. 네. 교량 전차도 사용을 해보셨나요? 교량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훈련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대전차고를 파놨다던가 아니면은 뭐 지형이 잘 고르지 못하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교량 같이 예, 교량 전차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외인부대 자체적으로도 이 공병부대가 있고 그 공병부대에서도 그러한 장비들을 운영을 해서 상시 같이 훈련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도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그 K1의 파생형. 파생형 전차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전차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K1 AVLB, 즉 가교 전차가 있습니다. 가교 전차? 그렇죠. K1 차체 위에 포탑 제거하고 다리를 하나 얹어주는 겁니다. 영국에서 만든 교량인데요. 네네. 흔히 얘기하는 가위형 교량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보시면은 왜 가위형인지 알 겁니다. 가위 모양이겠죠. 가위처럼 이게 중간에 접혔다가 펴지는 거라. 이렇게. 예, 이렇게 접혀있다가 쫙 펼쳐져 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위로 그러면 지나다닐 수 있게요? 그렇죠. 다리는 딱 땅에 놓으면은 전차에서 분리를 해서 그냥 놓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나중에 와서 또 다시 집어갈 수도 있고. 아, 회수하고 지나가고 나면 다시 회수를 해버리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92년 3월에 개발이 완료돼서 95년부터 이제 실전 무사 운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기계화 보병사단 및 기갑여단의 공병부대에서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재원은 어떻게 될 거예요? 길이라든지? 다리가 길이 22m에 폭이 4m고요. 한 4분에서 8분 사이 정도면 딱 설치가 되고 회수하는데 10분. 예.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 뭐 큰 문제는 아닌데, 네. 다리 때문에 조종하기가 좀 불편해요. 시야를 많이 가려요, 이거. 예. 그렇다면 무게를 어느 정도까지 지탱을 할 수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60톤까지 지탱을 할 수가 있고요. 60톤 무게 차량이 8,000번까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와. 예. 60톤이요? 60톤이요. 지금 저 K21이 25톤이 조금 안 된다니까 저 차량 두 대는 너끈히 지나가네요. 한 거 한 번에. 그렇죠. 예. 그리고 흑표도 55톤이니까 그냥 큰 문제 없이 지나갑니다. 예. 무게를 물어보셨는데 이지 씨 걱정하지 말고 60톤이라니까 네. 지나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뛰지 마세요. 전차의 변신은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바로 장애물 개척 전차 KM9A입니다.
장애물 개척 전차도 이 걸프전 때 대단한 활약을 했다 그러는데요. 예, 맞습니다. 걸프전 당시에 이 M9 에이스라는 차량이 실전에 운영이 됐는데 조금만 장갑차인데 앞에 불도저 3날 같은 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장갑 불도저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장갑 불도저. 예. 오. 장애물도 제거하고 또 뭐 참호를 판다든가 뭐 진지를 구축한다든가 흙벽을 쌓아가지고 한 해 전쟁터에서 공사가 필요한 거에는 다 가서 했어요, 진짜. 불도저니까. 우리나라 그 장애물 개척 전차의 활용도도 굉장히 많다면서요. 그래서 사실 실전이 나면 굉장히 바쁠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특히나 지뢰 같은 경우, 아니, 지뢰 제거용 차량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지뢰는 제거하려면 200년이 다 해도, 200년 걸려도 제거를 다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 우리가 참호 구축하든지 뭐 보호시설 같은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만들 땐 유용하게 쓸 수 있겠네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죠. 네.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좀 있나요? 이런 KM9 에이스라는 이런 전차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나요? 불도저 달린 이런 전차. 네,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그 활용도 면에서 좀 전면적으로 나서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지형이 프랑스만 해도 거의 평지로 쫙 밑에 피레네 산맥하고 그다음에 알프스 산맥을 제외하고는 거의 평지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아프리카라던가 어디 뭐 이렇게 뭐 차드라던가 뭐 세네갈 이런 데 미션을 떠나봐도 크게 그런 활용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한국에서 아마 이러한 장비들은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다. 이것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작고 네. 기동력이 좋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가벼우니까. 후딱후딱 이쪽 심지어 물 위에도 떠요. 네? 아, 물 위에도 뜹니다. 아. 물 위에도 떠요? 예. 어.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C130 같은 수송기로도 운반이 가능할 뿐더러. 아. 여기서 저기로 금방금방 필요하다는 대로 기동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겠군요. 그런 셈이죠. 트럭, 대형 트럭 같은데 싣고 가기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이고. 예. 그러면 단점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좀 문제도 있는 게 작다 보니까 이 공사용 장비라는 측면에서는 성능상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미군 같은 경우는 이게 성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아예 제대로 된 불도저, 대형 불도저에 장갑판을 달아가지고 쓰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 장갑차에 불도저를 단 게 아니라 불도저에 그냥 장갑판을 달아서 그렇죠. 그 용도로 쓰는 게 맞다라는. 그렇죠. 미군은 그거를 시가전 때 해서 문제가 되는 건물이 있다. 그러면 그걸 그냥 그걸 밀어버려요. 아. 이라크에서 잘 써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K600이라는 신제품, 신형이 예.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K600. K1의 차체를 개조해서 네. 어떤 KM9 에이스의 역할도 수행을 하고 또 지뢰 제거에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만든 다용도 차량입니다. 사실 K1 전차의 어떤 차체를 이용해가지고 그 위에 어떤 포크레인 삼날도 달고 그 다음에 지뢰를 파낼 수 있는 쟁기도 달고 또 필요하면 그 쟁기를 불도저 날로 달 수 있게 하고 심지어 내가 지뢰를 제거한 데가 어디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치까지 달아서 공병, 야전 공병 전차로 만든 게 K600입니다. 아, 이렇게 보안에 보완이 됐던 게 K600이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무게라든지 덩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커졌겠네요. KM9보다 훨씬 크죠. 훨씬 커졌겠네요. 예. 단점으로 잡자면 또 뭐 기동성이 좀 떨어지겠네요. 아, 근데 속도는 더 빠릅니다. 아, 그래요? 예. 엔진이 1500마력짜리, 1200마력짜리다 보니까 무게는 더 무거워도 힘은 더 좋습니다. 네. 아까 그 이진선 씨가 말씀하신 대로 무기, 수출에 대한 관심을 보였었는데, 예, 이게 바로 돈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 K시리즈 중에 수출 효자 무기가 네. 있다고 그랬는데. 2008년 전차 대구 독일을 따돌리고 터키의 K2 전차 기술을 4천억 원 규모에 수출한 것을 초석으로 중동의 오만 등과 1조 원 규모의 수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만과요? 네. 또 다른 뭐 수출 소식은 없나요? 없군요. 네. 또 다른 수출 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을 그래요? 해주시지 않을까요? 중동의 몇 나라들하고 수출 상담이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네.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국가기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어, 우리 신예지 씨 보기보다 대단합니다. 네. 네, 그 국가 기밀사항까지는. 어, 딱 입을 닫아버리시네요. 네, 네. 또 최근에 그 대박이 났다라는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 표현밖에 없네요. 대박난 무기가 또 있는데 우리의 30mm 자주 대공포, 비호. 이 비호가 현대전은 드론전이다. 드론 때문에 무섭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드론을 잡는다라는 얘기는 또 뭔가요? 뭐 말 그대로 드론을 쏴 맞출 수 있다 이 얘기죠. 드론을 미사일로 쏘기에는 너무 뭐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호 같은 경우는 대공포지 않습니까? 네. 폭탄으로 드론을 맞춘다. 그럼 몇 발 쏴도 사실 그렇게까지 안 남는 장사는 아니거든요. 미사일보다 훨씬 싸죠. 그래서 지금 나름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비호인데 적기를 탐색은 레이더로 하지만 추적은 레이더를 하지 않고 광학 장비를 이용해서 추적을 합니다. 아, 그 열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하는데 사실 이게 탐지 거리가 레이더보다는 짧다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대신에 드론같이 작은 거를 가까운 거리에서 추적하는 데는 유리한 면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실제로 테스트에서 비호가 드론, 그 소형 상용 드론을 명중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레이더 자체는 그리고 드론같이 작은 걸 찾아내기 힘들어가지고 탐색면에서 조금 어떨지는 문제가 있지만 뭐 드론 탐색용 다른 센서하고 결합을 해서 쓰면은 아마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산 자주 대공포가 안티 이 드론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네요. 이렇게 비호가 수출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K21 예. 예, 보병 전투 장갑차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AS21 레드백 예. 장갑차. 10월에 했던 아덱스 그러니까 서울 에어쇼 겸 방산 전시회에서 시제품이 전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K21을 업그레이드했다기보다는 K21의 기술도 조금 들어간 완전히 다른 차량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우선 차체가 무게가 40톤이 넘어요. K21보다 17톤 정도 더 무겁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차량이네요. 그렇죠. 물어봤더니 차라리 K9에 더 가깝다. 아. 그게 엔진하고 트랜스미션 같은 파워팩이 K9께 들어가요. 그리고 방어력도 엄청나게 셉니다. 모든 방향에서 30mm 철갑탄을 맞을 수도 있고, 맞아도 버틸 수가 있고, 오. 심지어 밑에서 10kg짜리 TNT가 폭발해도 버텨요. 승무원은 살아납니다. 아. 한마디로 맷집이 장난이 아닌 물건이에요. 보병 전투차 치고는. TNT 정말. 10kg이면 건물 하나도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양인데. 대전차 지뢰죠, 거의. 오, 그래요. 대단. 물론, 움직이지 못할 수는 있어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올 수 있게. 사람이 우선이죠. 그렇죠. 병사의 생명이 우선 돼야죠. 그 정도로 튼튼하고 무장체계도 30mm 기관포를 탑재하는 대신에 뭐 능동방어장치, 그 다음에 차체 안에 있어도 모든 방향을 관찰할 수 있는 전방향 감시 카메라들이 여러 군데 달려있고 안에 내부 공간도 굉장히 넉넉해요. 8명이 탑승합니다, 뒤에. 네. 근데 그렇게 하면 K21보다 좁은 거 아니냐 하겠지만 K21보다 넓습니다. 왜냐? 8명이 각자 의자가 따로 있어요. 비즈니스석이네요. 그리고 그렇죠. 전차로 장갑차 기준 비즈니스석이죠. 네. 게다가 그 기준이 그 덩치 큰 호주 사람들이 장비를 다 완전히 몸에 갖추고 있는 그 기준을 8명이 무리 없이 탈 수 있는 기준입니다. 잠시만요. 1등석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네. 이것도 심지어 부상자 한두 명은 또 태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내부가 굉장히 넓습니다. 외곤이네요, 외곤. 네. 네. 그리고 생존력에서도 그 병사들의 방어를 위해서 그 시가전에 돌입을 했을 때 위에서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 기관총 같은 경우에도 리모트 컨트롤로 사람이 직접 나오지 그 않고 맞습니다. 외부로 네. 나오지 않고 그 차체 내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360도 이렇게 그렇죠. 예. 공격하고 방어도 가능하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최소한 격파가 돼도 아닌 사람들은 살아나올 수 있는 엄청난 맷집을 자랑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래의 전차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일단 굉장히 냉철하기 때문에 전장에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녀석들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굳이 사람이 타도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차체 자체가 낮아지면서 그 생존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낮아지면서 굉장히 좀 스마트해질 것 같은 광학 장비나 이런 걸로 통해서 적과 아군을 식별하고 뭐 위험한 적군이 있다면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되지 않을까요, 편집장님? 인공지능 적용은 연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탈 수 있는 사람 숫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네. 특히나 옛날에는 포탑에도 사람이 탔지 않습니까? 네. 네.
러시아의 신형전차 T-14 알마타 같은 경우는 포탑엔 사람이 안 탑니다. 그래서 포탑을 작게 만들고 대신 차체에 3명의 승무원이 전부 다 탑니다. 그리고 3명이 타는 공간은 정말 장갑을 엄청 튼튼하게 해서 설령 포탑은 날아가도 차체는 딱 탈출할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생존성을 높였죠. 필요하면은 아마 앞으로는 원격 조종이라든가 자율 전투도 가능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일반적인 포가 아니라 뭐 연구 중인 전열화학포라든가 레일건 이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개념의 무장을 탑재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네. 이실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이나 아니면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전차가 뭔가 변형이 가능하거나 조금 더 작아지고 일어나 이렇게 변차가 가벼워지던 네 이렇게 그런 것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예. 그건 괜찮네요. 네,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미래의 전쟁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런 변형된 전차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용도를 변환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아까 입대하시라는 말 취소하겠습니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입대하시면 안 돼요. 네, 오늘 K시리즈 중에서도 전차 장갑차 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곡사와기 자주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군 무기도감 더케이 시즌 2 다음 이야기. 들고. 한국적 지형에 적합한 필수 무기체계로 전장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한 K-55A1 자주포. 세계적 명품 무기로 우뚝 솟은 K-9 자주포. 전자동 탄약 보급으로 K-9을 지원하는 K-10의 완벽한 협업. 그리고 보병 화력의 정점 4.2인치 박격포 장갑 차량 K-242까지 대한민국 화력의 자존심, K시리즈 국사화기에 대한 모든 것.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